보석을 평가해주는 보석감정원의 감정 결과가 다 다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 똑같은 보석이 최고 품질에서부터 하급품으로까지 다르게 평가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카메라 출동 허모 기자입니다. 보석상 박 씨는 최근 고객이 맡겨온 다이아몬드를 대신 팔아주려다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처음 비싼 값에 팔았던 다이아몬드가 재감정 결과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120만 원 주고 샀는데 감정 나오는 거 보면은 한 80만 원짜리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한테 확인하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취재팀은 가장 신뢰도가 높다는 곳에서 감정한 0.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4개를 구입했습니다. 색깔은 G등급, 투명도는 BBS1, 모두 최고 품질입니다. 감정서를 떼낸 뒤 같은 감정원에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4개가 모두 하급품으로 감정됐습니다. 2개는 색깔이 한 등급 아래로, 나머지 2개는 투명도가 한 등급씩 내려갔습니다. 감정원을 찾아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파쇄된 상태에서 금속대가 분리됐으면 금속대가 묻어요. 금속대가 묻었을 때 금속대가 묻어있으면 칼라가 빠져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 다이아몬드는 다시 내다 팔 경우 40만 원 이상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워낙 고가품이다 보니 한 등급만 내려가도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다른 감정원도 감정 결과가 들쭉날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한 군데 감정원에서 최고 품질이라고 판정한 다이아몬드 한 개를 여러 군데에 맡겨봤습니다. 다섯 군데에서 모두 이해하기 힘든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P1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급품이라서 여기서는 감정을 못 해준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무게만 같을 뿐 최고 품질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세 군데에서는 판정 불가로 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 감정이 이렇게 왜곡된 것은 감정원과 보석 도매상들의 묘한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입니다. 도매상 쪽에서는 잘 뛰려고 그러다 보니까 도매상 쪽하고 이 감정소하고 어떤 그 무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는 1년에 1조 원 안팎의 다이아몬드가 거래되는 세계 5위권의 거대 시장입니다. 결혼 예물로 주고받는 다이아몬드도 하루 1,000개가 넘습니다. 원칙 없는 감정이 난무하는 다이아몬드 시장. 큰돈을 들여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항상 찜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